세상에서 제일 팔기 싫은 놈한테 팔라고? 날 찾았다고 하던데 뭐 할 말 있어? 영업 3팀 1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 영업 3팀 김동식 대리 징계위원회 소지권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힌다. 아이씨. 게임 PT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남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임이다. 상대의 제안에 깊게 고무되면 상대가 빛나고 어설프게 거절하면 내 좀수로만 돋보인다. 그러나 정글씨, 나 알지? 나한테 뭘 팔든 나 절대 안 살 거거든? 안 사. 나 무조건 안 사. 절대 안 사. 좀수로움 따위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 자식.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PT 과제를 받고 모두들 회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을 뿐더러 상대의 준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팔게만 하면 몇몇은 이미 자료실을 차지하고 앉아 상상력을 자극할 제품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있다. 부디 제게 초딩의 힘을 보여주시옵고.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인터넷을 휩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 형. 형 회사에 제 PT 파트너랑 같은 동아리였던 사람 있었죠? 인맥을 활용해 노하우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네. 있다. 난 현장 모르는 사람 상사로 안 쳐. 그 인간은 현장을 중시하는 걸까? 사무직을 싫어하는 걸까? 현장 일도 결국 사무실에서 완성되는 거 아닌가? 자, 영희 씨 입맛, 취미, 특기, 취향 아무거나도 말 좀 해봐요, 응? 영희 씨. 이상민 씨. 그만하시죠. 에헤이, 나도 자료조사를 해야 2차 PT 준비를 하죠. 영희씨? 영희씨? 아, 말 좀 해봐, 영희씨!